안녕하세요. 이번에는 사용자 목록 확인하기. 뭐 간단한 건데요. 이번 화의 의미는 펑션스에서 만든 어드민의 그 모델 유저와 프론트에서 사용할 유저 모델은 좀 다른데 그 차이를 한번 확인해 보고 프론트에서 목록을 이제 가볍게 보여주는 건 이제 복습의 의미죠. 포스트에 대한 포스트로 했던 거랑 비슷한 거니까. 예. 뭐 이런 스타일로 할 거다고. 그리고 실제로 지금 우리 하는 게 어떤 결과를 만드는 게 아니라 재료들을 계속 모으는 거예요. 이런 우리가 할수 있는 재료들을 다 모은 다음에 제대로 된 모양이나 이런 것들은 나중에 한꺼번에 아주 좀 완전 미려하긴 못하지만 그나마 하여튼 쾌이사를 잘 써서 예쁘게 만들어 봐야겠죠. 일단은 이 모델은 사용자가 생성될 때가 사실 중요한 애죠. 이거는 쓰지도 않고. 그리고 사용자가 생성될 때의 내용과 그리고 프론트에서 사용할 내용은 좀 다를 수가 있죠. 프론트에서는 뭐 레벨도 있고 뭐. 예, 사실 같이 쓰면 좋은데, 이 같이 쓰기가 어려워요. 구조상. 뭐, 요런 정도만, 클래스 정도만 같이 쓰면 될 수도 있는데, 예, 뭐, 여기 있는 거를 임포트해서 쓰기도 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냥 따로 쓰는 게 속편해요. 모델을 사실 펑션스랑 같이 나눠 가질 일이 별로 없거든요. 일단 펑션스에서 가져온 유저를 프론트에서 사용할 수 있게 좀 바꿔 볼게요. 먼저 DB는 우리 거기에 있죠. 부트에 있다고 그랬죠. 예, 같은 역할을 하는 파이어스토어 객체예요, 그냥. 그리고 뭐 크립토는 필요 없고 뭐 이런 유저 레코드 같은 것도 필요 없고 얘는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이 아니라 프론트에서는 파이어베이스죠. 그래서 거의 좀 비슷해요. 네, 이런 내용이 거기 파이어베이스 어드민에도 있고 뭐 같은 내용일 거예요. 이렇게 이 그래서 이두 개의 차이점을 한번 느껴보시면 돼요. 프론트에서는 이렇게 사용하고 원래는 프론트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었는데 네. 좀 많이 바뀌었죠. 지금 프론트에 파이어베이스가 9으로 바뀌면서. 자, 일단은, 프론트에서는 절대로 to FireStore에 진입할 일이 없죠. 그치만, 요 컨버터라는 것 자체가 to랑 from이 꼭 있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는 그냥 생략하고, 뭐 이렇게 대충 때려 넣으면 되죠. 그냥 넘기기만 하면 되니까.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필드 밸류 필요 없고, 예. 그리고 여기에 created as은 뭐 지난번에 이런 거를 카피를 해오면 되죠. created as 있으면 이렇게 변하는데 요 타입이 타임스탬프일 때만 요 그래서 요 타입을 명시를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스타일로 하죠. 그래서 컬렉션 는 뭘로 정의를 해야 되는데 요번 요번 파이어베이스 9에서 제일 불편한 게 이거 같아요. 이 콜렉션 같은 이런 관용적인 내용은 제가 그냥 가변용 변수로서 자주 쓰는 건데 이런 걸 얘네들이 다 선점해 버리는 바람에 저는 이런 식으로 써야 되는 불편함이 있어요. 예. 이게 좀 마음에 안 들어요. 그리고 얘는 컬렉션 안에는 예, 파이어스토어 객체랑 어느 건지 하고 위드 컨버터 요걸 통해서 하겠다라는 게 들어가면 되죠. 그리고 뭐 이런 거 필요 없고 일단 리스트를 먼저 불러올게요. 리스트는 get 유저가 아니라 쓰로 하면 되죠. 그리고 이제 이 안에는 파라미터들이 들어갈 건데 나중에 몇 개를 가져올 거냐, 뭘로 소트할 거냐, 이런 내용이 들어오면 되는데, 지금은 그런 단계가 아니죠. 재료를 준비하는 단계잖아요, 지금. 일단은 가져오려면, 지난번에 봤듯이 get 독스하고 여기에 쿼리가 들어오면 되는 거를 알수 있죠. 쿼리는 user collection. 쿼리, get 독스. 요거 두 개가 필요하겠네요. 쿼리, get, docs 뭐 이런 게 필요해서
넣으면 되고, 그럼 get users 요청하면은 컨버터를 통해서 전체 내용을 다 가져오는 거죠. 아무런 where이나 limit 이런 게 없으니까. 모델은 일단 기본적으로 이렇게 됐어요. 나중에 이제 여기에 많은 개념들이 들어가야겠죠. 네, 이런 정도만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프론트의 뷰 파일들을 간단하게 작성을 해볼게요. 일단은 이런 걸 작성할 땐 의식의 흐름대로 가면은 페이지부터 작성하고 리스트 만들고 뭐 아이템 하면 되겠지만 그때 보셔서 알겠지만 작은 거부터 할수록 편해요. 왜냐면은 계속 임포트해서 해야 되기 때문에. 예. 유저 사실 리스트가 필요한데 리스트에 아이템들을 막 돌릴 거죠. V4로. 그래서 맨 바닥 인생부터 예. 만들어주고 여기 이제 큐 아이템들이 여러 개가 들어갈 거잖아요. 예, 일단 이렇게만 만들어져요. 왜냐면 사실 그 위에 중요한 user list.view 얘가 중요하죠. 얘를 돌려줘야 되는 애죠, 얘는. 예, 얘가 돌려줄 건데 일단은 import user list 얘를 돌려줘야 되는 애죠, 얘가. 얘는 큐 뭐. 대충 만들게요. 타이틀에다가 users 뭐이 정도라고 버튼 하나 만들까요? 리프레시하게. 아이콘은 리프레시가 있겠죠. 그리고 라운드 해주고 플랫. 이 정도 해주면 되는 거 내용 되고 그리고 vlist, vle 아직도 그 뷰티 파일을 계속 예, 습관이 돼가지고 여기다 그래서 유저 리스트 아이템을 v4 일단 모양만 내는 거예요. 그 다음에 페이지에 유저 관리 시스템이잖아요. 지금 유저 쓰라고 하죠. 그냥 나중에 어차피 좀 의미 좋게 잘 만들어야겠죠. 지금은 그냥 돌아가는 것만 보자고요. 유저 리스트를 빙글빙글 돌릴 거니까 우리는 그리고 얘는 페이지에 처음 엔트리 포인트니까 페이지라고 해주고 패딩 좀 넣어주고 뷰가 뒤에 왜 붙는지 모르겠어. 예, 이렇게 해준 다음에 안 돌아가죠. 이렇게 하면은 저기가 있어야 되죠. 그 뭐냐 라우터 유저스를 등록을 해주자고요. 유저니까 유저스. 그래서 유저스에 가보죠. 네, 8개 돌아가는데 여기에 이제 실제 데이터를 채워 넣으면 되죠. 실제 데이터를 채워 넣으려면 아까 만들어뒀던 함수들을 이제 그 재료들을 모아서 하나씩 펼쳐주면 되겠죠. 먼저 해야 될 거는 레퍼런스가 필요하고. 그리고 그 모델이 필요하죠. 그 모델에 유저가 있었고, 아까 get users라는 펑션을 우리가 만들었죠. 그래서 유저. 그리고 저 유저스를 그대로 쓸 수는 없고 이렇게 치환해주는 어싱크죠. 파라미터 없고, 예, 이걸로 만들어서 스냅샷이 얘는 나오는데, 예, 얘를 하면은 프라미스 쿼리 스냅샷이 나오는데 쿼리 도큐먼트 스냅샷을 원하죠, 우리는. 그래서
SN.docs 얘를 원하는 거죠. 이 도큐먼트를 돌려서 할 거니까. 결국에 얘는 뭐냐면 요런 형식을 리턴한다는 거잖아요. 그러면은 쟤를 받아내야 할 얘를 레퍼런스로 만들어주는데 얘 형식은 이거다. 그리고 초기값은 비워놓겠다 이거죠. 그래서 아이템스는 이게 되는 거고 쿼리 도큐먼트 얘네들은 뭐 어쩔 수 없이 쿼리 도큐먼트 스냅샷 왜 이게 구글 클라우드 이걸로 돼? 이걸로 하면 안 돼요. 예, 잘 보고 해야 돼요. 두 개의 타입이 달라요, 좀. 이렇게 하고 유저 있고 아이템스는 독스. 예. 일단 이렇게 하면 꺼내고 뭐 하는 것까지 됐죠. 그리고 실제 아, 여기가 아니네. 지금 엄한 데서 하고 있었네. 이게 여기서 해야 되는 거죠. 네, 엄한 데서 하고 있었어요. 여기에 이제 아이템스로 포를 돌리고 아이템이 나갈 것이며 아이템에는 뭐가 있나요? 식별할 수 있는 아이디가 있죠. 네. 그래서 이렇게 하면 되고 클릭하면은 get 데이터를 해주면 되죠. 그리고 items 예, 상수죠. 이렇게 하면 안 되고 value에다 해줘야 되는 거 잊으면 안 되는데 자꾸 잊죠. 저도 아직 저도 이제 습관이 완전히 된건 아니에요. 예, 일단 이렇게 해주면 지금 왜 이런 게 뜨냐면 권한이 없어서 그래요. 권한이 없다는 건 무슨 얘기냐면 로그인을 안 했죠. 근데 그 권한은 우리가 어디서 확인했나요? 이 룰에 있는 거죠. 룰에 지금 리드를 하든 라이트를 하든 간에 인증이 된 상태에서만 가능해라는 건데 뭐 지금은 블로그에 구성이 안 됐지만 블로그라면 리드는 아무나 할수 있고 라이트는 예, 로그인 한 사람이 할수 있고 뭐이 정도로 해주면 예. 두 개의 아이템, 두 개의 데이터가 있으니까 두 개가 나온 걸 확인할 수 있죠. 예. 그래서 이제 유저 리스트는 이제 완성이 됐고, 여기서 이제 아이템을 넘겨주면 되는데, 예. 아이템이 넘어갔다고 얘가 받을 수 있는 게 아니죠. 여기에는 define props를 통해서 아이템을 받아낼 수 있게 작업을 쳐줘야겠죠. import view인데 여기에는 view라고 뒤에 해놨으니까 좀만 쳐주면 예, 원하는 바를 얻을 수가 있죠. 그래서 props를 우린 써야 되니까 define props를 하는데 타입스크립트에서는 이렇게 하고 여기 안에다가 내용을 넣어주는 거죠. 받아낼 거요. 아까 아이템을 넘겼죠. 아이템을 넘겼는데 타입이 요거죠. 요거 지금 여러 개인데 요거 중에 하나니까 요 타입이 되는 거죠. 예, 타입이 요건데 요거에 대한 내용도 여기서 카피를 좀 해오면 되겠죠. 예, 이렇게 하고 Q 아이템 섹션은 아이템에는 아이디가 있는 걸 아니까 뭐야 이거 왜 이래? 예, 잘 되죠. 좀 불편하니까 마운트를 걸어 놓을게요. 매번 저 버튼을 누르기가 편하면 마운트 됐을 때 get 데이터를 해주면은 예, 계속 불러내는데
일단 요 아이디를 불러낸 걸볼수 있죠. 요 아이디를 불러냈는데 요 안에 내용을 꺼내려면 어떻게 했어요? 복습이에요. 유저는 computed props의 아이템에 데이터라는 펑션을 쓰면은 예, 나오는데 computed 정의를 안 해놨죠. 그래서 이제 유저를 쓰는데 유저에는 어쩌고저쩌고 뭐 이메일이랑 이런 게 잔뜩 있죠. 그거를 보자고요. to item section. 이게 아니라 뭐였지? to 라벨이라는 게 있죠. 이메일도 있어야 되고 몇 개만 좀더 보죠. 이거랑 디스플레이 네임이랑 크리에이트 앳 아이고 이렇게 또 얘네는 캡션으로 해주면 얘도 캡션 왜 이래? 여기다 하면 안 되지. 일단은 예, 잘 나오는 거 확인됐죠. 뭐 근데 사실 요 모양보다는 ID는 요럴 때 쓰는 게 아니죠. 뭐 업데이트하거나 이럴 때 쓰기 때문에 여기에는 아바타라고 하고 우리 뭐 열심히 만든 아바타 그걸 좀 보여주는 게 좋겠죠. Q 이미지가 있는지 사실 모르겠어요. 있겠죠? 있으니까 나온 거고 여기에 이미지랑 똑같은 것 같은데 이 src는 유저의 포토 URL이라고 우리가 만든 바가 있죠. 예, 이렇게 되는데 지금 얘는 사진이 있는 애고 픽썸 뭐 이걸로 얘는 이건데 이게 그 문제가 있어요. 이 지금 모양이 이 모양으로 돼 있는데 원래는 이 모양이 아니에요. 그라바타에 보면은 여기 해시까지만 하면은 다저 모양이 되고 뒤에다가 이제 어떤 요런 로보 해시라든지 뭐 이런 걸 레트로 뭐 이런 걸 넣어줘야지 되기 때문에 로보 해시로 한번 해볼게요. 로보 해시 심심하니까. 여기다가 D는 D 이건가? 쿼리로 이렇게 하면 되지. 아이 오타가 잡구나. 예, 이렇게 하면 그걸 이용해서 이런 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이렇게 처리를 해도 좋지만 사실은 좀더 명확하게 처리를 하려면 모델에서 이거를 바꿔주면 되죠. 그래서 이런 모델이 있으면은 좀더 좋다는 거예요. 포토 URL에 이 내용이 뭐였지? 예, 이 내용이 아마 무슨 그라바타라는 걸로 만들어져 있으면은 걔는 뒤에다가 로봇의 식을 넣어주면 되잖아요. 사실은. 예, 그래서 모델이 있으면은 이제 용이하게 쓸수 있는 것 중에도 이런 식으로 되는 거죠. 포토 URL이 아니라 만약에 URL은 data.photo 이건데 만약에 포토 URL. 근데 점 하면 지금 뭐가 나오지 않는데 왜 그러냐면 지금 이걸 잘 생각하셔야 돼요. 이 스냅샷은 아직 여기 보면은 쿼리 스냅샷에 도큐먼트 데이터라 나와요. 도큐먼트 데이터는 뭐예요? 여기에 나오나? 아직 안 나오네. 뭐냐면 그냥 키 스트링이고 밸류는 any로 되어 있는 그런 애거든요. 그래 밸류가 any인 거예요. any잖아요. 그래서 얘가 누군지를 알려줘야 돼요. 얘는 스트링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스트링에 관련된 메서드들이 이렇게 나오게 되죠. 이렇게 함으로써. 예, 근데 제가 뭐 하려고 그 그래바타를 만약에 찾으려고 그랬죠. 예, 여기에서 맞나? 안 되면 바꾸죠. 이게 이제 이런 단어가 포함되어 있느냐, 아니냐죠. 포함되어 있다면, 포토 URL, 플러스 이퀄, 아까 D하고, 로보, 그냥 로보 해시인가? 로보 해시. 이걸 넣어주면은 되죠. 이번엔 그냥 다른 걸 넣어볼까요? 연습 삼아. 레트로. 아, 몬스터 아이디로 할게요. 몬스터 아이디를 넣으면은, 몬스터 아이디로 이제 나오게 되는 거겠죠. 예, 이렇게 하고, 예, 몬스터 아이디가 되죠. 이렇게 하면. 예, 그래서 이런 프롬 파이어 스토어에서 잘 이제 데이터를 버무리면은 다른 거 이제 신경 안 쓰고 좀할수 있는 장점이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예, 오늘 해본 거는 뭐냐면 중요한 거는 어드민의 모델과 프론트의 모델은 좀 다르다. 좀 귀찮지만 같은 내용을 두번 작성해야 된뭐더 좋은 방법이 있다면은 같이 하려고 제가 실무에서 뭐그 클래스만 따로 떼서 뭐한 적도 있고 해요. 근데 뭐 여러모로 불편하더라고요. 사실 이거는 엄연히 다른 소스거든요. 이거는 다른 리포지토리에서 관리하는 게 맞아요, 사실은. 그냥 한 리포지토리에 두 프로젝트를 한다고 보시면 돼요, 지금. 그러니까는 원래 따로따로 있는 게 맞다고 보고, 그런 식으로 하려면은, 뭐라고 하지? 깃허브에다가 어떤 모듈을 번들로 이제 만들어가지고 이제 임포트해서 사용하는 게 맞는 거죠. 그렇게 되면. 근데 그냥 간단하게 할 거면 이 정도면 충분하고요. 뭐 이렇게 펑션스랑 모델을 공유할 일이 크게 많이는 없는데, 이런 식으로 두 개의 차이가 있다라는 거를 알려드리고, 나머지 이제 프론트에서 한 내용은 복습을 통해서, 아, 실무에서는 이런 식으로 그때그때 의식의 흐름대로 빨리빨리 뭘 그냥 만드는구나, 라는 거를 같이 좀 공유해 봤다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뭐 어렵지 않은 내용이었는데, 복습하는 차원에서 한번 좀 다뤄봤습니다. 네, 이상입니다.